겨울철 수도꼭지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요즘은 드물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수도꼭지에 뜨거운 물 붓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. 동파를 방지하는 방법, 노잉서포터즈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상민 기자! 네, 저는 어느 가정집 마당 수도꼭지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처럼 베란다 및 외부에 있는 수도꼭지는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도록 열어두어야 합니다. 또한 외부와 근접한 수도 계량기는 얼지 않도록 단열재나 헝겊으로 감싸두어야 합니다. 감싸라고. 됐어. 빨리. 광고.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. 내 사랑아, 사랑아, 그리운 야, 너 뭐 하는 거야? 궁금해요. 궁금하면 이번엔 600원. 수도세 만나게 뭐 하는 거야? 내가 그냥 그 이러는 줄 알아? 나는 절전여행이야! 겨울철 동파 방지는 관리가 우선이에요. 한파도 걱정 없이 물을 쓸 수 있는 방법, 관심입니다.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생활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노잉서포터즈 이상민 기자였습니다.